4월 23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28일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하여 약 30여 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무상원조 사업 조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총 7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가 2016년에 추진 계획 중인 사업을 검토, 협의, 조정하는 중입니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는 무상원조 사업과 관계된 부처의 차년도 무상원조 사업을 검토, 협의하는 플랫폼으로서 2011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5년 핵 비확산 조약 평가회의가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2015년 평가회의에서는 2010년 평가회의 이후로 지난 5년간 조약이 이행되어 온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NPT 체제 강화 방안, 핵 군축 진전, 중동 BWMD 지대 창설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상 의무를 위반하고 국제비확산체제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및 관련 의무 이행과 조속한 NPT 복귀를 위한 NPT 당사국 간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 히가시오카로 갑니다. 일본 아베 총리와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어제 회담했습니다. 중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고립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의 극복을 통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금년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원칙과 입장을 갖고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측은 한일중 3국협력의장국으로서 한일중협력복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일중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이는 또한 이러한 우리 측의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일본 도쿄신문. 예. 먼저 하시고, 예. 이어서 하시고, 그 다음. 일본 도쿄신문, 시마자키라고 합니다.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 오늘 아침 조강에 아베 총리와 중국 시진핑 지속의 두 번째 회담 했는데, 한국 고립을 우려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좀 기쁩니다. 그게 아시겠지만은 그 기사를 보시면은 일중 관계랑 무슨 한일 관계랑 그 제로섬적인 관계로 보시는 그런 시각인 것 같은데. 그런 시각은 저희는 항상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관계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과 입장을 갖고 적극 노력해오고 있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일 중 3국 협력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일 중 3국의 협력은 이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제다,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중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중 관계를 보는 시각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사신문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시 한번 좀 입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아마 누차 표명을 해왔던 건데요. 저희는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에 관해서 항상 열린 입장입니다.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양국이 지속 가능한 신뢰를 구축하는 회담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한 발 더 나가는 그러한 회담이 돼야지 뒤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 일본 지도자의 올바른 역사인식 표명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이만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